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면 꼭 그때마다 필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면서 주님의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 하셨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배우라. 나를 통해서 성품을 배우고 나를 통해서 개팍한 성질들을 정리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자꾸만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임직을 하고 나서 조금만 뒤틀리거나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칩니다. 그리고 그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렇게 변하거나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을 맞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세상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르라 아멘이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두 구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동일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저기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레이라는 사람이고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자신있게 대답해보세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왜 자신있게 말해보세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자, 저기 레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레이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원래 오리지널 네임이 레이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이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이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레이는 오리지널 역할은 뭐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레이 집하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부족함이 없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게 레이의 집파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레이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세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레이는 세상과 연합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와의 식민지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 레이는 자신의 본분을 잃고 세상과 별타가해서 많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뒷주머니를 챙기거나 자기 욕망을 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계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찾아가서 아마 독촉하거나 가진 욕을 해서 빨리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레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레이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한번 그림을 봐볼까요? 자, 저 그림은 뭐예요? 미켈란젤로가 마테를 부를 때 그 그림을 상상해서 그림. 저 그림 속에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을까요? 창문과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밖을 내다볼 수가 있고 또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레이는 돈 세느라 자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레이가 곧바로 일어나서 따를 수 있었을까? 미켈란젤로의 이제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아마 마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 눈이 띄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돈을
세고 돈벌이 하는 데 집중했던 그자가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까지는 돈 세는 데 익숙했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아 새로운 역할이 있구나, 새로운 삶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했던 레이가 예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임직을 맞이하는 우리 세 분들도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세 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 주신 이 선물로 여러분의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두 분 권사님 안수집 사님들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첫째로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움켜짐의 연합 속에서 이제 마태는 섬김의 연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긁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태는 나눠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세 분도 섬기면서 나눠주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긁어모으는데 행복했더라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남을 섬기면서 행복이 철철 넘치는 두 분 목사님과 안수집 사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붐의 아름다움.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볼까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까지는 돈 긁어모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마태의 집에서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네 집으로 모아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는 마태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를 증거했던 그런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은 죽고 예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자신은 사라지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본사님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그저 예수의 향기만 철철 넘치는 우리 열방교회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징수의 전문가였다면 이제 마태는 섬기는 전문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자가 이제는 영혼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전문가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마태는 스스로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로미가 곧 예수를 판자라. 마태복음을 누가 지었어요? 마태가 지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이 실수한 거나 잘못한 거 자기가 어떤 글을 쓰면 기록하고 싶어요? 안 기록하고 싶어요? 그런 실수했던 거는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마태는 마태의 복음을 쓰면서 자신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세리 마태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내가 누구인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 네. 나는 이전에 세리였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 네. 우리 함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은 어떤 접두사를 붙이고 싶어요? 과거에 나는 어떤 욕심쟁이 안젤라? 아, 그건 아니겠죠. 네, 뭐, 아니, 이건 예를 들어. Sorry. 앞에 나의 적두를 뭐를 붙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달라진 나의 모습. 우리 함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 뭔가 달라진 앞에 적두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0분 하라고 해서 이제 2분 남았는데, 우리 전 목사님이 몇 번의 카톡을 통해서
김 목사 10분만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10분을 지키려고 애쓰고 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 오심으로 마태는 달라졌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세리로 살았다고 한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예수와 함께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28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마지막에 이 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세 분의 임직을 맡는 분들은 마태를 통하여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영적인 디렉션을 발견하는 세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에 순종했고 마태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은혜가 임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의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을 맞이하는 세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유저지 열방교회는 이제 20년의 역사를 지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과거 20년의 에베네셀의 은혜, 오늘 이 세 분의 임직을 맞는 세 분을 통하여 앞으로 미래 20년이 여호와 일의 은혜일까? 세 분을 통하여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